아, 아주 좋네요. 유리가 돼 이제. 다리가 너무 좋네. 여기 강이 내려다 보이고. 비가 온다 그래서 준비를 단단히 했는데 비는 안 오네요. 안녕하세요. 여기 뭐 강원도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등록 아닌 데로 올라와서 아, 땀좀 흘렸네. 그리고 보시면 이제 하늘이 뒤에 보여요, 하늘이. 예. 서울에는 이제 비가 제가 엄청 쏟아지면서 왔는데 여기는 지금 소강 상태예요. 다행히도 뭐 그나마 이제 비가 안 와서 올라오기 좀 수월했고요. 예, 비박할 만한 곳을 이렇게 찾았어요. 찾았는데 중요한 것은 옆에 묘가 있어요. 이렇게 묘가 하나 둘셋네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강이 내려다 보이고 아주 명당 같아요. 예, 근데 아, 여튼간에 아, 이따가 술 한잔 올리고 여기 나무 있죠? 하나 둘, 여기 세 개, 여기다가 타프하고 텐트를 치고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이쪽에 요렇게 요렇게 예 네모나게 타프를 치고 그 아래 텐트를 치고 여기서 1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앞에 강이 있는데 예, 너무 무거워져서 안 보여요. 그리고 저쪽은 이제 낭떠러지고, 낭떠러지라 이제 강은 못 접하고 위로 올라왔어요. 위에서 이제 보이긴 좀 보이는데 여하튼 하늘이 지금 언제 비가 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빨리 치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뭘 할지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탑을 치겠습니다. 자, 탑을 다 쳤어요. 비가 올것 같아서 타프를 먼저 치고 이 안에다가 이제 텐트를 치겠습니다. 오른쪽에 여기는 이제 공간이 타프보다 좁아요. 그래서 끝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매듭에다가 이렇게 묶었어요. 이렇게. 여기 보이죠? 여기 비석하고 요 봉분이 여기 이 카메라에 이렇게 항상 나오네요. 이게 이쪽 저쪽은 뭐 절벽같이 이제 가파르니까 볼게 없고 이쪽으로 항상 이렇게 보이네요. 일단 텐트를 마주치겠습니다. 타프하고 텐트를 다 치니까 빗소리가 나기 시작하네요. 일단 조금 대피를 하고 덫을 만들 생각인데 한번 천천히 만드는 데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직 뭐밥 먹을 시간은 충분하고요. 저쪽에도 이제 나뭇가지가 있고 저쪽에도 이제 나뭇가지 하고 해서 주워다가 덫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목적은 뭘 잡는 건데, 네, 일단 베어진 나무를 저기도 소나무죠? 네, 소나무네요. 나무를 덩쿨이 좀 나무에 기생하는 거라 좀 잘라주는 게
네. 다 됐어요. 네, 다 됐으니까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울이 곳에 좀 있어서 옷을 좀 입고 우비를 입고 덫은 여기 가지하고 옆을 사이에 여기에, 여기가 이제 길목 같으니까 여기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덫을 살펴보겠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울무가 돼 있죠? 예, 칡넝쿨로 울무를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해서 줄이 이렇게 돼 있죠? 예, 저기 소나무 가지에 텐션을 줘서 예, 이렇게 해서 줄은 이렇게 해서 예, 이쪽 나무에 예, 그래서 예. 중요한 거는 자 여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안 빠지죠.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 빠집니다. 그죠? 미니까 자 이렇게 그리고 반대편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안 빠지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빠지겠죠. 그러니까 서로 양방향 어느 쪽에서 가든 네. 길목을 잡고 있는 거죠. 건드리면 올라갑니다. 올무가 이렇게 해서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놓으면 대라침에 뭐가 잡혀 있을까요? 네. 토끼를 생각하며 네. 비가 좀 잦아들었네요 이제. 네. 그러면 떡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끝. 베이컨을 여기서 틀어요. 여기서 우와, 이거리 아이고. 와, 이거 다 먹을 수 있으려는 거네. 아, 이거 큰일 났네, 너무 많아. 국물떡볶이니까 국물 맛을 맵거나 짤 것 같은데 하나도 안 해요. 그렇다고 뭐 맹탕은 아니라 탄내가 나네 바닥이. 어? 아 바닥이 탄네 이거. 아 이게 더워져야 되네. 이게 하나 떡 때문에 늘어붙여서 이게 더워졌어야 되는데 약간 탔어요. 아이고
건배. 그때 그 시절 국물 떡볶이? 아니 1인분 사기 잘했네. 2천 얼마? 다 먹었습니다. 아 국물 조금 남았네. 진짜 맛있네. 야 이 국물을 이것도 다른 걸 넣으니까 물을 많이 넣게 잘한 것 같아. 예, 지금 뭐 한 9시 반? 9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먹고 일단 아, 잠은 잘 올 것 같아요. 예, 빗소리가 들리죠? 아, 빗소리하고 빗소리가 뭐 적당히 들려요. 적당히 들리고 맥주도 한잔하고 그러니까 자고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굿모닝입니다. 네, 지금 5시 반쯤 됐는데 벌써 흔하네요. 네, 지금 정리를 하고 네,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네, 저기 비석이 보이죠? 봉분하고 번거롭게도 네, 여기서 신세를 지고 가는 것 같아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덫은 그대로 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들어왔네요. 네, 그리고 자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네, 정리가 다 끝났고요. 네. 항상 느끼지만 새벽에 일어났을 때 굉장히 상쾌해요. 맑아지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을 매번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오고 또 오고 이렇게. 네, 하고요. 오늘은 이제 좀 네, 이렇게 봉분 옆에서 잤는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는데 좀 신세진 느낌도 있는데 굉장히 잘 잤어요. 잘 잤고요. 네, 이제 여기서 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네,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